자기소개 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에 새로 들어온 도란 최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생명 e스포츠의 정글로 맡고 있는 피난 한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미드 제카 김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발표 복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 서포트 드라이치 유효주입니다. 있었던 제카 발퍼 선수가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캠프온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와! 박사키. 혹시 키자 선수는 캠프온 좀 둘러보셨나요? 아, 네, 둘러봤습니다. 저 어땠어요? 저 옛날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혹시. 저 딜레이트 선수는? 저도 조금 보고 빨리 월요일 와서 밥 먹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제카 발퍼 선수가 1층부터 그리고 3층 순으로 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잠깐. 근데 제카 발퍼 선수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발퍼 선수는 어떻게 지냈나요? 그냥 지냈습니다. 뭐 할 게 없었고 소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즌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좀 쉬면서 뭐 라식 같은 거 들으면서 하면서 좀 휴가 보냈던 것 같아요. 눈은 잘 회복됐나요? 네,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바이퍼 선수가 마시기 좀 부러웠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혹시? 네? 일단 지켜보고 네, 문제가 있는지 처음 본 듯한 얼굴이네. 문제가 있는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와우! 와우! 혹시 식당 들어가기 전에 약간 우리 제카 선수가 저희 식당의 장점 한마디 해줄게요. 저희 팀 연습실의 식당은 일단은 거의 모든 선수가 앉아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이제 넓이가 가지고 있고 저희 최대 장점인 이모님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왕호 선수는 그 이모님 락스 시절에 만나뵀었잖아요. 네. 그때의 이모님은 약간 왕호님한테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음식을 되게 잘해주셨던 걸로 그때 당시에도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뭐 저희 야식까지도 가끔씩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뵙는 거죠? 저 16년도에 뵀으니까 한 7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렸을 때보다 드디어 만난 제외 그거잖아. 드디어 만난 이상가족 아니야? 눈물 나는데 벌써. 우리 이모님 한번 외쳐볼게요. 외쳐주세요. 이모님.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저희도 해야 돼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이모님. 너무 많아, 안 보신다. 한번 더 크게. 하나, 둘, 셋. 이모님. 이모님 무슨 소리가 어디? 어디 저쪽으로 들어가는 소리야.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반갑네. 고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네. 그죠, 19살 때 뵀으니까. 그때 사춘기. 아, 예, 그럼요. 좀 쌩했는데. 많이 노련해졌어. 아, 너무 예, 반갑네. 잘 찌워주신다고 들어가지고 이모님이.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어. 잘생기지 않았냐? 잘생겼죠. 바닥이 너무 예쁘네. 많이 먹어. 맛있게 많이 먹게. 아, 먹고 싶은 건 저는 이 뒤에다 써놔. 여기에요? 그게 꼭 이름을 적어야 돼. 이름만 적고. 이름 적고 먹고 싶은 거 적어놔. 이름 무조건 쓰겠습니다. 무조건 써. 최현진이 이름으로 써야 돼. 이게 오래 하나 오래 있다 보는 거 또 왕호도 만나네. 옛날에 네. 봤을 때는 왕호 선수 어떤 선수였어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사춘기? 고등학교 사춘기? 지금은 굉장히 노련해졌는데. 어렸죠. 네. 그때는 엄청 어렸지. 이게 낯도 좀 많이 가리고 그랬는데. 아, 그 대신 그때는 내 기억나는 게 있어. 맨날 김치 넣고 삼겹살 볶아달라고.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툭하면 이모님 김치 넣고 삼겹살 볶아주세요, 그래서. 맞지? 야식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야식까지. 네. 아, 너는 볶으라면 야식까지 먹구나. 빨리 먹으려고 막 여기서 빨리 끝나고 올라와. 그 4시에 막 금방 현관 먹으니까. 많이 먹어. 오늘 되게 쉬운 일이야. 우리 오늘 지금 밥 좀 다 같이 푸고 플라이트로 낙폭가 먹으면 돼. 밥 지금 먹으면 돼. 플라이트 선수 오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요? 간장게장이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크다고 그래서 내가 잘랐어. 그날 개가 너무 크다고. 근데 쬐끔이네? 응? 쬐끔이야. 단발 많이 먹어. 찌찌게. 단발을 많이 못 먹어. 오늘 혀 작으면 저 엄청 바쁘네. 두 번만 커주세요.
그럼 두 번만 퍼주세요. 두 번만? 요만큼? 네, 한 번만 더. 아, 지금 배가 진짜 너무 아리까리. 아리까리해? 좀만 감사합니다. 어떤 거 한 번만 드릴게요. 부담스러운데? 메뉴 소개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의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겠죠? 제육볶음과 두부조림, 된장게장, 새우깻잎입니다. 김치랑. 맛있게 드세요. 마평칼 같이 해주세요. 저만 하는 게. 부모님이 지켜보지 않았어요.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게장. 게장을 좋아하니까 게장 먼저 먹어. 갓도둑이에요. 도와주세요. 도란 선수는 어때요? 오늘 메뉴 어떠셨는지? 메뉴가 다양해서 너무 좋고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도란 선수 게장 잘 먹어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가리는 음식 없으세요? 오이 안 먹죠? 오이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잘 먹는 게 아니라. 신나 선수는 혹시 가리는 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다 먹고 말해요. 가리는 건 거의 없고 개 알레르기가 있어. 개 빼고 갑각류? 개만 못 먹는 것 같아. 새우는 먹는데 가족들이 찜게 먹었는데 나만 할라봤나. 네가 주인공이야. 레트 선수 근데 김 가져왔는데 왜 김 안 드세요? 반찬이 많아가지고. 딱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이 김 어떻게 해요? 도현이 형 잘생겨가지고 잘생김 줘야죠. 도현 선수 혹시 노래 때문에 좀 걱정돼요? 잠깐 표정이 안 표정 나 갑자기 노래? 밥 먹고 있을 동안 뜨거 뽑고 알아. 한 번씩 뽑는 거. 안녕히 계세요. 결혼 하겠다. 여기는 저희 팀의 지하 감옥 아니에요. 헬스장과 이제 탁구장이 있는 캠프입니다. 와, 강동 탁구. 진짜 넓다. 와, 약간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기도 잘 되겠네. 다양한 용도로 쓰는 지하실. 뭐 이건? 근데 이건 뭐예요? 시험 운동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다쳐가지고. 아, 제가 제 운동 좋아하는. 광호연이 저나 도현이 있는 거 연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저보다 현준이 형이 더 안 좋지. 그럼 턱걸이 하나만 해볼까요? 오야 줘 와. 하나 둘 셋.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꽃 카리스마. 아니, 너무 잘했어. 캠퍼리에 저거 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누가요, 혹시? 아, 도현이 이거 역시 어깨 깡패 역시. 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저 여기 1년 만에 나왔어. 안 내면 진짜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짜 가위바위보. 뭐, 여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오! 와! 하나만 더. 하나 더. 여기까지 되죠? 됐어. 네, 원래 게임기밖에 없었어요. 할리가 게임기? 아, 여기 막 그 여기 없었어. 치고 하는 게임기? 오락기밖에 없어. 철권 같은 거 놔야 되는데. 너 철권 할 줄 알아? 나 할 수 있어. 후배들 동전 뺏어서 했지. 퇴근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도현이 형 이제 쉬거든요. 근데 노래 한 곡 하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쓰여졌어. 난 소모 됐어 이미. 여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끄집어내야 돼. 제가 근데 건우도 노래 잘 부른다더라고. 제가 너무 누가 그런 소리를 난. 근데 이런 것들 좀 좋아하나요? 할리갈리 해야지. 할리갈리 해가지고 손가락 있으면. 좀 안 쓰려고 하는. 먼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와 보신 적 있으신 분? 구경 왔어요. 아, 구경만? 사용해 보신 분 없네. 솔직히 사용해 봤다.
진짜 없어요? 키는 먹을 거예요. 혹시 도란 선수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제카 선수는 아이유 좋아하는데. 너 아이유라고 해. 좋아하는 가수는 딱히 없는 거 같아. 지금 거르시게 이거. 아, 안 좋아할 수 있지. 먹지지 마. 아유, 진짜 아유 안 좋아서 도현이 형이 옛날 노래 영상이 퍼져 있어서 그렇지 최근 노래 실력 최신 노래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저거 업데이트 하듯이 다른데 갑시다. 네, 갑시다. 재미있네. 업데이트 왜 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지? 자, 불러드릴까 그러면? 어, 네, 하라고요. 저 검은색 불러서 같이 찍히. 소리가 작은 거 같은데. 그녀를 잊어보려 하지만. 비가 또 내려 무르는 이 맘 난 지금 비가 오면 떠올라 네가 또 내려오려는 이 밤 수루루루루루 수루루루루루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수루루루루루 수루루루루루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아, 나 눈물 나. 나 눈물 나 지금. 아, 그다음 이제 아, 자 목 아, 아. 아, 떴다. 유범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비가 더 내려 보내는 이 밤. 언제나 비 내리면 떠올라. 비가 또 내려 부르는 이 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우 아름답죠 그저 바래다 줬어 어쩌나 그녀와 이 비를 또 기다리고 있어 한 번 더 그녀의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봄비가 떨어진다 언젠가 그녀도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기억이 번지고 사랑했던 비가 떨어진다 와, 다들 개그를 오니까 영상 10분 넘어가 이거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편집 잘라서 쓰면 돼 저희 언제까지 합니까? 번호가 부르면 끝나 캠프 원 투원 되면 갑자기 노래방 투어라고 다음은 저희 아이돌 최은진 씨가 혼자 부른답니다. 아이돌로. 아, 못 빼지 이거.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 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아, 올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나 노래로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지금까지. 야 너 와, 마지막에 진짜 하이라이트. 아 나 모르는데 근데. 맞아. 왜 안 해요? 다음에서 뱅뱅이 나오네. 그대 나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무게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이렇게 날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니 독한 술 같아. 슬픈 이게 수평이 짐에 안으어 몇 번인지 내리면 또 잠깐 잊어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효한데 그럴 거라고 믿는데 난 너만 기다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1점 하겠습니다. 예, 1점 받았습니다. 갑자기 네 방탈출이 이거 일단 말까지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3층 휴게실. 이 장소 어디 뭔지 아세요? 여기 곧 나머지 3명들이 입주하실. 조만간은 할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친해졌어요? 네. 네. 그죠, 그죠. 네. 얼마나 됐죠? 만난 지 다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네, 네. 정확해? 발포가 바라본 피너 선수의 첫 인상? 일단 들어올 때 광채가 나더라고요. 와? 뭐 맞다. 멋있는데? 그게 첫인상이었어. 우리 피나 선수는 바이퍼 첫인상이 어땠어? 이렇게 바로 간다. 아, 도현이 엄청 조용할 줄 알았는데 활발하고 해가지고 의외였습니다. 글라테 선수는 제카 선수 첫인상 어땠어요? 건우 일단 처음에 약간 무서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동갑이기도 하고 해서 금방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이재카 선수는? 저도 근데 프로 하면서 이제 동갑인 선수랑 처음 하는 거여서 나도 처음이네.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같은 나이라 그런지 좀 더 친한 것 같아요. 도란 선수는 혹시 제카발퍼부터 첫인상이 어땠어요? 처음 보면 아니겠는데 첫인상. 제카 선수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빡세게 생겼다. 아, 좀 조심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퍼 선수는 그리핀대 봤었는데 그때 어깨 넓다라고 되게 좀 기억에 잘 박혀있는 것 같아요. 동갑 아닌가요? 그럼요. 저 동갑인 거 몰랐어요. 그리핀 시절 이후에 좀 연락하고 지냈었어요? 아 그러지 않았어요. 칼인데 확실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현진이 옷 잘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뭐야? 자 되게 못할 때 완전 생 신인일 때 했어 같아요. 그때는 완전 처음이었어 가지고 엠게임 하는 거 기억이 나. 엠게임 기억이 강렬하긴 하지. 오래나봐. 왕호 선수한테 물어볼게. 여기 생활해 보니까 좋은 점 나쁜 점 한 가지씩. 좋은 점 일단 확실히 연습실이나 이 캠퍼원 자체가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한 건물 자체를 프로게임단이 쓰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선수들이 뭐 1군뿐만 아니라 2-3군까지 쓰니까 좋은 것 같고. 단점 보완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점 편하게 말해요. 아니 그 기존에 같이 있었던 두 명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아, 아직 모르겠다. 아, 아직 모르니까 보완해야 될 거. 제카 선수 어디서? 저는 단점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하고 바이퍼 선수가 바라는 이상한 같은 거? 단점? 그 한적하고 좋은 만큼 좀 떨어져 있으니까 도심에서 번화가 이런 데 날아가려면 좀 많이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인정. 편의점이 없는 외곽이 걸어가야 돼요. 10분 편의점 가면서 혹시 편의점만 세워주시나요? 그럼 세워줄 수 있지 않나? 대답이 지원해주세요. 바나다사 도란 선수는 생활해보니까 어때요? 네, 연습실이 좀 쾌적하고 넓으니까 공간도 많고 네,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 도란 선수 마무리로 올해 다짐 다섯 글자로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하자. NCK 우승. 네. 높은 곳까지.
잘 살아보자. 파이팅하자. 와. 아, 선생님 이제 좋아했지.